제가 오늘 강철비 2를 봤거든요. 이게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이게 정치적 영화거든요. 막 핵무기, 막 미국 대통령, 한국 대통령, 북한 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.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좀 지루함을 느꼈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좀 웃기기도 하고 마지막 부분 쪽에 또 슬프기도 하고 이제 뭔가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북한 위원장 그 역할을 하는 그분이 몸매 자체는 김정은이랑 너무 달라요. 실제 김정은은 배도 엄청 나오고 막 통통하고 막 그렇잖아요.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위원장 그분은 되게 날씬해요. 근데 머리 스타일이랑 옷 스타일이랑 똑같아서 그런가? 그냥 날씬한 김정은처럼 보이더라고.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.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를 많이 담으려고 옷이랑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냥 날씬한 김정은?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이제 했던 말 중에서 이제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. 북한을 확 떠올리게 했던 단어들이 좀 있었어요. 예를 들어서 막 수태 많습니다 막 이러고 막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. 아무리 북한 영화가 많이 나왔어도 막 수태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게 잘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겁나 많습니다, 무지 많다는 뜻이지. 수태 안 됐습니다 이러면은 무지 안 됐습니다 라는 뜻이죠. 못 깨갑니다 이러면은 못 가져갑니다, 못 깨갑니다 막 이렇게 쓰더라고. 그래서 그걸 딱 들으면서 수태 많습니다? 어머! 내가 아무리 북한 영화를 다양하게 봤지만 수태? 북한 위원장 그 역할하는 그분이 북한 말을 거의 뭐 심통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어색하다는 느낌이 잘 없었어요. 원래는 제가 북한 영화를 많이 보긴 했는데 어색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, 북한 말을 쓸 때. 근데 이번에 영화에서는 북한 말 쓰는 사람들이 다 어색하다는 느낌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너무 들어가지고 익숙해진 건가?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어. 곽 더원이라는 그분이 이제 좀 못된 역할로 이제 배신자 역할로 이제 나오는데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원수들이라고 하거든요. 원수들, 이민군들에게 배급을 줄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민군 배급을, 저도 북한에 살 때 배급을 많이 타먹었으니까. 그리고 썩어지게 고생해서 이런 것도, 오지게 고생해서 막 미친 듯이 고생해서 이런 뜻인데 썩어지게도 나오고.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썼던 그런 단어들이 이번 영화에서 좀 나왔어요.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지루하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마지막 부분은 좀 슬펐어. 슬펐던 장면이 조국 통일 만세라는 말이 나온 게 있어요. 여러분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못 봤던 분들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괜히 내가 다 알려주면은 보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건데 조국 통일, 조국 통일 만세 이 말에 나 진짜 눈물이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. 내가 그 말이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, 그 영화를 보면서. 그리고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. 정치 쪽 영화다 보니까 나처럼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지루함을 느낄 것 같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뭐 그냥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해요. 야, 근데 정우성 오빠 여러분, 내가 원래는 내 이상형이 원빈 오빠거든요. 근데 전에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정우성 오빠를 좋아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정우성 오빠 때문에 보게 된 건데 역시나 멋있는 것 같아. 역시 정우성, 정우성은 진짜 어쩜 나이가 드셔도 그렇게 멋있게 드는지. 아유, 너무 멋있더라. 정우성 오빠가 48살이라고? 야, 젊기 젊다. 그렇게 나랑 나이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그 나이에 그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? 세상에 대박이네.